형님 또 그건 뭐예요? 네, 꼬막을 한 번 더 헹궈줘야 돼. 반 정도. 반 정도요? 마이너스. 이렇게 이거 번 날라가니까. 형님 꼬막 손이 많이 가네요. 네? 꼬막이 손이 많이 가. 많이 가죠. 맛있는 거 먹으면 손이 한두 번 가고 먹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나도 몰랐어. 찬 공기랑 만나주면 살이 더 쫄깃쫄깃해질 것 같아요. 탱탱해지죠. 그렇지. 좋겠는데. 그렇지. 살만. 야 근데 이게 너무 많다. 야 근데 이게 너무 많다. 야 이거 까놓고 되게 오래 걸린다. 아니 까놓고 말해서. 진짜 많아 이거. 야 너 말장난. 우리 어렸을 때 알았잖아. 그렇죠. 천, 너 안 게 1999년도다? 너랑 이렇게 어디 바깥에 나가가지고. 이게 처음이죠? 어, 진짜 오래간만에 거의 20년 만이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나 어제 사실 되게 설렜어. 아. 야, 근데 너 그런 거 대단한 거 같아. 뭐, 뭐. 내가 너 안 게 99년도라고 그랬잖아. 네. 도 거르질 않고 새해 문자를 먼저 보내잖아. 아, 그래. 그런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쉬운 게 아니야. 형, 응? 그거는 1월 1일 매일 인사를 하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1월 1일 매일 인사하게끔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야.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야. 저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하네. 야, 야. 이쁜 말 오늘 처음 한다. 행한 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동한, 마음을 움직인 자가 더 대단한 거야. 내가 그런 사람이야? 그런 사람이지. 근데 형 진짜 고마운 사람이야. 근데 오늘 많이 실망했어 내가. 많이 실망했어 내가. 난 너 싫어졌어. 난 너 싫어졌어. 아, 웃자 웃자 안녕. 웃자 안녕인데. 아, 형이 형이 보면 형은 그냥 영화 배우 같지. 진짜 멋있어. 좀 여기 많은 사람들이 형 이제 실제로도 봤겠지만 형이 되게 정석적으로 생기진 않았잖아요.